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어딘가 조금 괜찮은 데 데리고 가고 싶어서 뭐 한국에서 친구가 와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될 것 같아. 그치. 예쁜데? 예쁜데 어, 가고 싶을 그치? 때? 약간 예쁜데 가고 이렇게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을 때? 뭘 보여줘? 어? 반대방향 아니야? 다들 왜 이렇게 됐네? 그게 신이 안 쓰면 오늘은 언커먼 스웨이드 썬드라이 더 썬드라이 오전에 와이프랑 미팅 하나 하고 브런치 먹으러 왔습니다. 브런치 어? 아직 오픈 안 했나? 저쪽 코너 저쪽 가보자. 여기는 얼스 카페 옆에 있어요. 얼스 카페 옆에 있고 얼스 카페는 자주 오는데 여긴 한 번도 안 와봐서 한번 와보려고 왔어요. 뭐가? 여기 뭐 있네? 응. 여기는 이 앞에 광장 있는데 음식점이 되게 많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저쪽에 뭐 멀베리 피자가 들어온다 그래요. 여튼 그렇습니다. 여기는 푸드홀. First time. Yeah. Amazing. So how it works is that you'll scan the QR code on your table. Okay. There's 12 restaurants that you can order from in all the right. food hall. So you get to mix and match and then all your food comes to your table. Okay. Yeah. Thank you. Of course, you're welcome. Thank you. 앉아서 주문을 바로 할 수 있어? 앱이 있어? 이렇게 시킬 수 있구나. 마술도 있고. 여기 보니까 뭐 되게 많더라고. 제가 웹사이트에서 봤는데 우리 옛날에 먹었던 그 막기 있잖아 스시 막기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네, 레스토랑이 12개가 있어요. 지금 바로 옆에는 아이스크림집도 있고 아마 스시집, 파스타집, 그 다음에 그냥 아메리칸 푸드 뭐 다 있는 것 같아요. 오이스터 바도 있고 처음에는 여기가 그냥 팝업 스토어 같은 데인 줄 알고 그냥 뭐 잠깐 하다가 많은 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푸드홀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여기 한번 슬쩍 구경을 해보면 여기는 커피랑 도넛 이렇게 해서 있고 도넛 완전 맛있게 생겼네요. 이런 데는 아이스크림 와플에 만들고 있고 이쪽은 레스토랑 푸드 만드는 데는 여긴가 봐요. 이런 거 하고 있고 저쪽에도 뭐가 있어요. 바로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방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뭐 하는 데고 이렇게 되어있네. 공간이 되게 커요. 공간이 되게 모든 레스토랑 주방 음식을 이쪽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가서 봤는데 음료는 여기 저 앞에 주스 뭐 이런 게 다요. 따로 파는데 음료를 안 하네. 커피 뭐 저런 것도 없고 건강한 음료밖에 없어. 아니면 술 마시라고 술 파는 데밖에 없어. Excuse me? Yeah, do you guys doesn't have any soda? Soda? Yes. Yeah. Did you find the other menu? It should be at the bottom of the list. If it's but not there's no. Yeah, no. It's probably because their printer is down at the bar. So you'd have anything other than water, you'd have to order at the bar. So you'd have to walk in. Okay. So they have a soda? Yes. Okay, over there. All right. Cool. 되게 조그마할 것 같은데. 자, 일단 음료가 박해. 원래 리필이 안 된대. 바. 바에서 주는 거라 음료 이거 지금 콜라 이거 1불 95 됐는데 리필이 안 된대요. 근데 자기 뭐 아동 마인이나 뭐 다 마시면 모르. 이거 종이 빨대야. 빼버려. 안 좋을 수도 있어.
엊그제 뉴스에서 봤는데 종이 빨대가 이 방수를 시키려고 겉에랑 안에다가 코팅을 하는데 이게 몇 번 빨아먹다 보면 안에 있는 코팅은 다 벗겨진대요. 그래서 이 코팅으로 되어 있는 안 좋은 게 우리 몸속으로 다 들어온다고. 왠지 인도 음식도 팔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거 왠지 약간 켈리나 뭐 이런 데서 온 것 같지 않아? 아니면 캔디 말고 저기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사노세나 약간 그런 데에 있는 애들을 데려온 것 같아. They're working on fresh lemon rice right now. They just want to give you white rice for the time being. Okay. We'll bring it right out whenever it's ready. All right, yep. You're welcome. Okay, 맛있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약간 버섯 들어간 파스타예요. 미조점 아니죠. 파스타고. 요건 뭘 갖고 오신 거죠? 클램 튀김이었는데 엄청 되게 넓네. 넓어? 그거 널찍하게 돼. 클램이 엄청 큰 클램인가? 일단 봅시다. 냄새는 클램 냄새인데. 그리고 이거는 아까 생선. 버섯 들어간 파스타. 내가 기대했던 그런 맛이야. 내가 줄게. 크림 갈아서 만든 건가? 잘 모르겠어. 튀김인데 무슨 튀김인지 잘 모르겠어. 뭐 있어. 조개가 있어 여기서. 설렁 같은 걸 씻고 있어. 뜨거운 소스인가 봐. 그냥 먹던 그런 맛이야. 충분히 잡은 애 같은데. 싱싱해요. 싱싱한 맛이야. 얘도 한 19불? 얘도 한 16불? Thank you. You're welcome. Enjoy. Lemon Night. 버터야? 양념이 제일 있어. 레몬 버터. 레몬 버터 라이스. 약간 쿨한 건강식. 간단히 가서 먹기에는 좀 고급스러운 맛이다. 뭐 시킨 게 그런가? 자리는 그냥 아무데나 와서 앉으면 되는 거 같아. 아무데로는 안되네? 응? 아무데로 앉으면 안되는거야? 먹어보니까 다른거 먹다 먹으니까 클렛 맛이 나. 이 소스랑 양념이 들어가야 돼. 약간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가서 무슨 뭐 테크노 타운 막 이런데 있는 푸드코트 같은 느낌. 가봤어? 아니 그런 느낌.
돈은 어떻게 내? 이미 냈는데. 아, 계산할 때 처음에 주문할 때 바로 냈어. 되게 늦게 되고 못 먹겠어. 이런 요리들이 원래 처음에 먹으면 되게 맛있다가 금방 질려. 다른 거 먹다 또 돌아오면 맛있어. 당연히 고급스럽고 맛이 없지는 않은데 또 오진 않을 것 같아. 오빠야 그렇지. 내 친구들은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나도 친구들이랑 올 것 같아. 친구가 없잖아. 제가 먹어봤는데 오늘 다 맛있어요. 그냥 이건 이거대로 맛있고 요건 요거대로 처음에 그냥 빵가루 튀김인가 했는데 또 먹다 보니까 네, 다 먹었어요. 그, 이 레몬 것도 이것도 약간 뭔가 그릭 음식 아닐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않아? 약간 동남아 퓨전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 이거 다양해서 아, 뭐 이것저것 시켜 먹을 수 있어서 너는 인도 음식 먹고 싶은데 나는 이탈리안 먹고 싶은데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어딘가 조금 괜찮은 데 데리고 가고 싶어서 데리고 오는 약간 그런 느낌? 친한 친구라면 안 올 것 같아. 왜? 친한 친구라면 짜장면 먹으러 가거나 뭐 딴 거 먹으러 가는데 오랜만에 뭐 한국에서 친구가 와서 밥 먹으러 가자 그럼 데리고 그럴 때 데리고 오고 싶은 약간 뭐 타주에서 갑자기 뭐 캘리포니아에 친구가 왔는데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어 여기 괜찮은 데 있어 그러고 약간 데리고 오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 예쁜데? 예쁜데 가고 싶을 그치? 때? 그치 약간 예쁜데 가고 이렇게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을 때 좋은 레스토랑 있다? 이러고 보여주고 싶을 때 오픈 안 했나고 옆에 스시 쪽은 아직 오픈 안 했어. 스시 쪽도 오픈했잖아. 여기도 레스토랑. 이건 뭐야? 아마리? 아마리. 여기도 브런치 가게네. 피자 한 번. 어, 이탈리안. 이탈리안 브런치. 아, 점점 베가스에 먹을 게 많아져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베가스에 먹을 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따뜻하다. 옆에 어식 카페에서 디저트에 커피 한 잔? 하고 들어가. 난 배불러서 안 먹어.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